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주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부터 6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 성경 없는 분들은 스크린 참고하시고요.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뒤로. 아, 거기서 하셔야 돼? 예,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서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의 종들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숨겨진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깨우친 진리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깨우침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인사 나누시고 미소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낮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총 주제는 빚진 마음으로 살랍니다. 낮 시간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안 오신 분들은 뭐 그런 얘기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오늘 제목은 내가 엎드려 길대어주는 인생, 내가 엎드려 길대어주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죄 없는 욥이 고난을 당했는가? 뭐 이거 읽어보면 알 것 같으면서도 사실 대답을 잘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이런 생각하죠. 제발 내가 욥과 같이 되지 않기만을 원한다. 그죠? 하나님, 제발 이런 시험은 저 말고 쟤한테 좀 시켜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죄 없는 욥, 의인 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그 로마서적인 시각에 의하면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상대적인 거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또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죄 없다 그러는 거지 어떻게 죄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인 욥, 뭐 죄 없는 욥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잘못된 표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도 죄인입니다. 욥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 믿는다 그러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허용하시고 또 실패를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딴 사람 얘기 말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을 허용하시고 실패도 허용하시고 그러잖아요. 저도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마지막을 믿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익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만큼 유익이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고난이 주는 의미가 뭐냐? 야고보서 1장 2절 같은 데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 정신병자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있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고. 그렇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뻐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렇지. 하여튼간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덮어놓고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대체 고난 때문에 이런 실패 때문에 욕과 같이 고난당하는 걸 통해서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 맨날 듣던 얘기는 뭐 목사님한테 들으시고 우리가 보통 때 잘 살피지 않는 얘기들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만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도대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 첫 번째는 진실을 회복시켜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이거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여금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유익이 뭡니까? 나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하고 본질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진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적당히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뭐 여자분들은 더하죠. 뭐 불행도 없어 보이죠. 그죠? 뭐 다 이렇게 루이비통 가방 들고 다니고 또 돈 좀 있으면 뭐 그죠?
뭐 이제 에르메스 뭐 이런 거 들고 다니고 그렇지 않아요? 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우리 교인 그런데 그죠? 그리고 씨 웃고 다니고 또 거기다가 또 뭐 주변에 있는 뭐 학벌이라든지 이런 배경을 쭉 가지고 있으면은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이러고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한꺼풀만 벗겨놓으면 진짜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죠.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고난이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래. 너무 꾸미고 다니는 사람은 고난이 많은 거예요. 고난이 많으니까 숨기려고 그러고 다니는 거죠. 진짜예요. 숨기려고. 들킬까봐. 불안해서. 뭐, 자식이 뭐, 망나니 아니면, 그죠? 뭐, 남편이 두 집 살림 하지 않으면. 뭐, 다 그래요. 제가 보건데, 그래요. 제가 보건데. 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보통 때는 포장이 가능한데, 위기 상황이 딱 오게 되면 포장이 딱 벗겨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니까 그때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고난당할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라고. 왜 그래요? 이 껍질이 벗겨지니까 본질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고, 그죠? 병든 자라야 의인이 있을 때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에게 왜 의인이 필요하냐고. 내가 병자로서 드러나는 시간, 죄인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언제예요? 고난당할 때. 그때가 제일 좋을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보면요. 명함이 없을 때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저는 그 명함 별로 잘 안 믿습니다. 뭐 명함 이렇게 주면은 특별히 명함에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내용이 많은 사람일수록 되게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죠? 오죽 내세울 게 없으면 별하별거 다 내워서요. 뭐 그냥 뭐 그런데 이게 명함이 간단한 사람. 되게 이렇게 보면 그 잘 나가는 사람 보면요. 그냥 뭐 장관 누구누구 딱 하나예요. 변호사 누구누구 딱 한 줄밖에 안 써요. 근데 뭐 이렇게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 딱 보면 안다는 거죠. 대통령 명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더라고요. 그 대통령 누구누구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간단해요. 설명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로도 충분히 자기를 증명할 수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명함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아무 타이틀도 없이 그냥 그 사람의 본질만 드러나잖아요. 그때 그 사람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여기 목사님 참 좋네요. 뭐 제가 오면 이렇게 소개도 안 시켜주고 참 좋아요. 어때 뭐. 아, 뭐, 진심에는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근데 가끔마다 이제 어디 가면은 뭐 이렇게 잔뜩 소개를 시켜줘요. 뭐, 3.1교회 담임 목사의 뭐 어떤 때 그래, 베스트셀러 작가의 뭐, 청년들이 만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에 뭐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예. 뭐, 목사님 안 해주니까 내가 대신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예. 근데 제가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왜 가만히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갖다가 그냥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그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지금 저 설교를 들어보고 저렇게 보라는 거죠. 사람이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진짜 목사라 그러면 뭐죠? 저 사람이 이름이 뭔지, 배경이 뭔지, 출신이 뭔지 하나도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파악되는 인생. 그게 진짜죠. 바로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타이틀이 다 사라지니까 그때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 좋아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삼도 수군 절제사 이거 뭐 요즘 말하면 해군 참모총장 아니에요? 해군 참모총장 이순신 그래가지고 장군으로서 탁월한 업적을 나타냈다. 그거는 뭐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죠. 뭐 예를 들어 넬슨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넬슨 제국도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이 타이틀이 있을 때. 근데 진짜 이순신 장군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타이틀이 다 빼앗겼을 때, 명함이 없을 때, 백의 종군 할 때도 역시 장군이었죠. 아무 타이틀이 없는데 군사들이 따랐다고요. 그의 명령을. 그러니까 백의 종군했는데 명령할 수 있었어요. 아무 타이틀이 없는데 그게 뭐예요? 민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군심을 얻었다는 거죠. 부하들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탁월한 장군이죠.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백의 종군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타이틀 없을 때. 그래도 그 사람이 살아있느냐? 그럼 그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은 가짜 속에 이게 숨겨져 살아가는데 이 가짜 속에서 고난당하면 진짜가 무엇인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언제 진실해집니까? 사실은 교회같이 보이는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가 진짜예요. 교회같이 보이는 게 뭡니까? 뭐 제도, 건물, 뭐 찬송가, 성가대, 뭐 지금같이 특송하는 뭐 찬양팀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교회 같은 거잖아요. 이 교회 같은 게 싹 사라졌을 때 그리고 남아있는 거 그게 진짜죠. 과거에 우리 중국 교회가 많이 핍박당할 때 그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저도 기억나네요. 뭐 극동방에서 이렇게 성경 읽어주면 그 받아 적어가지고 편지 보내고 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성경책도 없고 찬송가도 없고 그렇게 다 사라졌을 때 1949년 이후에 교회가 다 없어졌을 때
그러고도 남아있는 게 진짜죠. 그래서 우리 상당히 중국 교회를 진짜 남아있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지금의 북한의 교회도 아마 그런 교회일 가능성이 크죠. 확인은 안 돼봤지만. 그죠.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남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나쁜 게 아니죠. 나는 그래서 교회도 약간 핍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핍박이 있으면은 그때 진짜가 드러나요. 본질이 드러난다고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도 보면은 가난할 때 행복하다 그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가난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죠. 가정같이 보이는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뭐 집도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타이틀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을 때도 남아있는 거. 그때 진짜 사랑이 남는 거죠. 남녀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녀지간에도 뭐 네 학벌, 내 학벌 하면서 네 돈, 내 돈 하면서 이렇게 따져보잖아요. 근데 뭐 양쪽이 다 없어졌을 때, 그때 남는 게 뭐예요? 진짜 순수한 한 남자, 한 여자의 사랑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죠, 진짜. 요즘엔 정말 이게 넉넉할 때는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하도 가짜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고난당한다는 건 뭡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니까요. 진짜 본질이 뭔지를 알게 되는 능력 아니에요? 저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내 본전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너무 허황된 인생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 그래서 진짜를 키우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진짜 기도의 능력, 진짜 하나님의 능력, 진짜 말씀의 능력, 다 사라져도 남는 거.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일 거 아니에요. 그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유익함이 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임진왜란도 하나의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을 나누지 않습니까? 조선 전기 후기도 나누지 않아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왜 중요하냐?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은 맨날 거짓말했어요. 나는 그래서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선조도 당시 임금이 선조였는데 선조도 한양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밤중에 도망쳐버렸어요. 그 6.25 전쟁 때도 그랬다면서요. 뭐 이승만 대통령이 뭐 자기 서울을 사수한다 그래놓고 녹음 방송이었다면서요. 자기는 이미 대구가 있고. 하여튼 우리 지도자들이 속이는 게 문제예요. 그죠? 안 간다 그러면 안 가고 도망쳤다 그러면 같이 도망치자 그러든지 이렇게 솔직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나는 절대 안 간다 그러고 선조도 도망치고 이승만 대통령도 도망치고. 그거 믿으면 안 되죠. 그죠? 도망을 쳐가지고 우린 경복궁을 일본군이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노비들이 불을 질렀어요. 우리가 불을 지른 거예요. 경복궁. 경복 화재가 일본이 불 지른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참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은, 그, 우리 드라마 같은 데도 자주 나오고 그러잖아요. 일본군이 원래 조선을 침략했던 대의 명분이 뭐였습니까?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길 내달라 그거 아니었어요? 이제 명나라를, 그러니까 중국을 치려고 그러니까 길만 내달라. 그래서 이제 조선을 침공을 했는데, 조선 침공했을 때 조선이 어려우니까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하잖아요. 그죠? 우리 와서 좀 도와달라. 난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일본군의 최종 목표지가 명나라라 그러는데 왜 빨리 원군을 안 보내줬을까? 그렇잖아요. 빨리 보내줘가지고 전쟁터를 조선에서 막아버려야 명나라도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오는 일본군을 그죠? 조선과 함께 막아줘야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명나라 조정에서 원군을 보내준다, 만다 말이 많았다고요. 난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명나라의 꿍꿍이 속이 뭘까? 근데 명나라가 그렇게 했던 이유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 문헌을 보니까 이유가 이거예요.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을 해가지고 의주, 그죠? 이렇게 명나라 이렇게 중국과의 국경선 의주까지 오는데 지상군이 육군이 2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2주. 그럼 2주라는 거는 뭐냐? 부산에서 육군이 아무 저항 없이 최고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속도가 2주래요. 그러니까 2주만 지나고 난 다음에 딱 의주에 일본군의 얼굴이 나타났으니까 명나라가 의심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일본과 조선이 손을 잡고 명나라를 치려가는 함정이다. 그래서 괜히 원군 보냈다가 이게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선을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그 의심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조선의 정규군은 허수아비였다는 거예요. 사실 뭐 기록상에 보면 뭐 싸움이 있었던 것 같이 보이지만 싸우지도 않았어요. 싸움도 없고 다 박살이 나버렸다고. 우리 지상군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일본군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그냥 직선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쪽엔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경상도로 치고 올라가다가 충청도 지나고 그다음 경기도 지나고 항해도 함경도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라고요. 그죠? 직선으로. 그래서 나중에 의병들이 막 일어났을 때 의병들이 좀 어디서나 일어났냐면 전라도 지방, 그죠? 충청 남도 지방, 또 그다음에 경상 북도 지방 여기 일본군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거기에서 많은 의병들이 나타났던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일본이 점령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빠르게 갔다고요. 그래서 나라를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의 주인이 이제까지는 누군지 알았어요. 왕인 줄 알았다고. 근데 왕은 제일 먼저 뺑소니치고. 그 다음에 정도전이 세웠던 조선의 그 건국 이념이 뭡니까? 조선은 어떤 나라예요? 사대부의 나라예요.
4대부가 조선의 주인인 줄 알았다고. 근데 4대부들이 다 도망쳐버리고. 그때 위기 속에 처하게 됐을 때 조선의 민중이 깨달았지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민초들이라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의병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일본군은 그 중간에 보급로가 끊겨버린 거예요. 중간에 의병들이 와서 공격하고 게릴라전 지금 뭐 이라크 같이 되는 거 보십시오. 그죠? 정규군들이 막 당황스러운 거죠. 막 중간에 불 지르고 그죠? 군량미 훔쳐가고. 그래서 백기를 통해 가지고 군량미를 또 보급품을 주려 그랬는데 또 우리의 스타 이순신 장군이 또 그쪽에 나타났네요. 그래서 배가 지나가는 모든 배마다 박살을 내버리고. 그래서 일본군이 굉장히 당황을 한 겁니다. 보급이 끊겨버렸으니까. 이제 의병과 해상에는 이순신 장군. 그래서 일본군이 지리멸멸해가지고 7년 이상 끌게 된 거라고요. 그걸 통해서 그게 조선이 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졌고 전쟁에 참화가 있었지만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 이 나라의 주인은 사대부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백성들이다. 그래서 조선 전후기를 나눌 때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진짜 나라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됐다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이후에 사실 신분적인 평등이 이루어졌어요. 여기도 보면 조상이 쌍놈이었다는 사람은 거의 없죠. 조선 후기에 보면은요 85%가 양반이었습니다. 다 돈 주고 살 수 있었어요. 전쟁에 공이 있으면 다 양반 시켜줬어요. 조선 초기에 양반이 5%였거든요. 55%에 95%가 상놈이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85%가 양반이라니까 다 양반이고 그다음에 그 상놈의 흔적이 남아있는 게 머슴이라 그래가지고 집안에 가끔마다 한둘씩 부잣집에 붙어있던 사람들. 그걸 머슴이라고 해서 머슴. 제가 어렸을 때도 머슴이 있었거든요. 몇 명 없었어요. 그건 인구룹일 때 뭐 1% 되지 않았다고. 나중에 조선 그 후기 쪽 가버리면 머슴 외에는 다 신분제가 무너져버렸어요. 완전히 다. 그런 정도로 임진왜란이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 이후에 나라의 본질을 회복하게 됐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임진왜란이 나라에는 참화였지만 그저 사회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축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내 본질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봐도요. 우리 민족만큼 평등주의에 익숙해진 민족이 없어요. 우리는 뭐 돈이 없더라도 네가 뭔데 뭐 잘난 척해.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안 그래요? 재벌 앞에서도 큰 소리 치는 게 우리잖아요. 네가 돈 있으면 다 하냐. 이게 전 세계 통역도 안 돼요. 네가 돈 있으면 다 하냐. 이게 통역도 안 돼요. 우리 절대로 남에게 꿀리지 않아요. 왜?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 맞먹는 심령들이 다 있거든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죠? 네가 뭔데 잘난 척해. 다 이게 맞먹는 것들이 그때 이후 나온 거라고요. 이게 내가 볼 때 민족적인 어마어마한 자산이에요. 자존심이 세워지게 됐고 누구나 그죠 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의지가 생기게 되었고 이게 왜 생긴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됐고 그걸 통해서 성장된 거죠. 저는 우리 역사에서 이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빨리 고난을 배워야 돼요. 고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강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렇게 중국 와서 살아보시니까 한국 민족만의 아주 강점이 있죠. 그거 잘 활용할 줄 알았는데 이게 저절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역사상 수천 년, 짧게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으로 내려온 것들이라고요. 이런 걸 잘 활용하면요. 세상 어떤 민족도 이루지 못할 일들을 우리 순식간에 다 잃어버린다고요. 다들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 갖지 말고요. 고난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캠페인하고 하면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지명도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하면 사람들 와요. 오면 뭐 할 거예요? 좀 어려움이 있으면 또 다 흩어져 버리고. 제가 볼 때 결국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말씀이 떨어진 사람들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시끌벅적하게 목회 안 해요. 그냥 오로지 새벽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그랬던 사람들은 이게 성장은 천천히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진짜 생명이 되더라. 이게 진실이니까. 그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인생을 갖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허황된 거, 그죠? 헛된 거, 잠시 잠깐이면 사라지는 안개 같은 거, 풀과 같은 거, 거기 인생 걸어야 되겠어요? 여기도 대충 보니까 뭐 연세도 아직 젊은 사람도 별로 없네.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26.9세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훨씬 늙어 보여요. 그죠? 오늘 내가 점심 때 그 권사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권사님들하고 식사를 해봤어요. 난 그렇게 연세 드신 분하고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최근 들어. 그죠? 가끔 상해 와서나 가끔 먹어보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젊은 거 아닙니다.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그, 얼마큼 인생 남았다고 이렇게 살라 그래요? 이제 정신 차려 살아야죠.
성경상의 모델 가운데 뭐 저는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규정 짓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복신앙.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벌써 나쁘다는 거죠. 저도 그냥 그런 용어를 좀 쓸게요. 저는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누구를 때려잡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기복신앙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게 기복신앙이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죠? 다 잘 되는 거, 만사가 형통하는 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모델이 최고의 모델이라고 하면 성경상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근데 우리가 성경상의 모델 가운데 솔로몬 같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있냐고요? 여러분 있습니까? 아들 낳아가지고 무슨 뭐 김솔로몬, 전솔로몬 이런 거 봤어요? 나는 못 봤어요, 거의. 그죠? 뭐 송씨도 송로몬 이렇게 쓰는 사람은 못 봤어요, 거의. 거의 무슨 뭐 다윗이라 그러든지 뭐 영어로 하면 데이빈 뭐 이렇게 모세스 뭐 이렇게 짓지. 존 뭐 이렇게 짓지. 난 솔로몬이라는 이름 내가 보긴 봤지만 몇 명 못 봤어요, 몇 명. 근데 솔로몬이 잘 보세요. 돈도 무지하게 많았잖아요. 권력. 그죠? 권력도 많았잖아요. 우리 리차드 포스가 했던 돈, 섹스, 권력 그 세 가지를 다 추구한다 그러는데 돈 많았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길거리에 다니 금떡이가 굴러다니고 은은 돌같이 흔했대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지요. 돈 많았지요. 거기다가 하루 먹는 뭐 식량이 뭐 송아지 9마리 잡고 그걸 어떻게 다 먹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권력 뭐 왕인데 뭐 말할 거 뭐 있어요. 권력 뭐 각 나라 왕들이 와서 뭐 엎드려 그랬지요. 그 다음에 뭐, 섹스,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부인이 1,000명이라니까, 그, 부인이 1,000명이면 웬만한 그 중형교회, 그, 있잖아요. 그 1,000명 그거 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그거 부교육자 분명히 세웠어야 될 거라. 그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혼자서 관리 못 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뭐, 부인, 뭐, 여자를 탐해서라기보다도 일종의 외교적인 행동이었겠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죠? 외교. 그래서 각 나라에 그 왕의 딸을 데려다가 이렇게 외교적인 부족의 딸을 데려다가 이렇게 외교적인 관계를 맺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뭐, 그걸 갖다가 어떤 인간적인 성적인 탐닉이라 얘기도 좋다는 거예요. 어쨌든 솔로몬이 갖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다 가졌잖아요, 다. 거기다가 뭐 지혜 넘쳤지, 뭐 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뭐 절하고 같이 뭐 교제하자 그러지, 뭐 여자들이 추파 던지지, 뭐 없는 게 뭐가 있었어요?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의 일대기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를 이렇게 하는데, 열왕기상 4장에 나오면 솔로몬의 일대기를 평가를 해요. 근데 그 중에 나오는 관용구가 나오는데 관용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21절 한번 읽어드리면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했다. 다윗 시대 이후에 더 넓은 땅을 차지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쳤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솔로몬의 사는 동안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 25절 한 장만 더 보면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단에서 부엘세바는 뭐냐면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예요. 제일 남쪽과 제일 북쪽에 있는 그 지명을 갖다 이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평화롭게 부유하게 잘 살았더라. 그런데 잘 살았는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저는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4장을 읽으면서 밤낮 가슴이 아프는 게 그게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그래 모든 걸 다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육신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 아버지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죽어서도 말을 하잖아요. 죽어서도. 그죠? 죽어서도 그의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약속을 붙은 사람 아닙니까? 약속에. 그죠? 메시아의 조상이 되지 않았어요? 다윗하고 인생이 다르죠? 다윗하고. 다윗은 죽어서도 계속해서 메시지가 있는 인생인데, 솔로몬은요, 왜 성경에서 가치가 없다 그러냐 하면,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그의 육체적인 목숨과 함께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죽으면 남는 거 있어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 루이비통 가방 들고 또 여러분 에르메스 가방 들고 뭐 티파니 목걸이 세트 쫙 두르고 다니고 비록 가짜지만 그런 거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그걸 다니고 생각했더만 그 뭐 죽고 난 다음에 뭐가 남아요? 그죠? 넓은 아파트 살고 그래 아파트 20채 갖고 있다고 합시다. 자식들에게 2채씩 물려주고
그러다가 또 대체받은 아들하고 또 싸움 벌어져가 지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뭐가 남는 게 있어요? 뭐가? 아무리 노력해봐요. 솔로몬보다 더 얻을까요? 더 가질까요? 아마 지금은 제도상 솔로몬같이 이 정도 가질 수도 없어요. 근데 솔로몬같이 가졌던 사람조차도 전도서 읽어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이 뭐라고 판단해요?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이걸 표준으로 삼을 수 있겠어요? 실패한 인생이죠. 이거. 그래서 솔로몬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솔로몬은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가 없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이거 빨리 깨달았어야죠. 전도서를 늙어서 쓰는 게 아니라 좀 중년 이전에 썼으면은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요? 내 사는 동안에 끝나는 인생이다. 이게 아닌데 하고.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가지고 내 본질이 뭔지를 깨달아야죠. 저도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 그러면 허황된 목회 계속했을 거라고. 그냥 숫자 하나 늘리고 밤낮 이리저리 뭐 지교회나 세우고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 뭐 이따위 소리는 하고 다니고 잘난 척이나 하고 다니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하나의 제대로 된 영혼이고, 그죠? 변화된 영혼이고, 몇 명이 모이냐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받은 영혼 아니에요? 마약하는 청년들이 변화가 되고, 그죠? 술꾼인 청년들이 변화가 되고, 자살하는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복음을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 뭐, 연세대학교 출신의 이화여대가 성문화제 뭐 이런 걸 하던 녀석들이 변화되고, 우리 체육대 사회보고, 이런 것들이 진짜 변화 아니에요? 진짜 변화시키는 가치. 누가 알고 모르고 무슨 가치가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을 해야죠. 여러분들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이번에 보셨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명목상의 그 재산이라는 게 다 거품이었다는 거. 그냥 하루아침에 그 재산 목록이 그냥 반, 4분의 1을 줄어든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 그건 가치 아니었거든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남는 건 첫째, 내가 보니까 그래요. 먹는 게 남아요. 그러니까 빨리 드세요. 내가 보니까 먹는 게 남더라고. 먹는 게 남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남에게 준 게 남아요. 남에게 준 거. 그러니까 빨리 먹고 남에게 주고. 그죠? 그게 좋아요. 그, 갖고 있다가 나중에 휴지 조각 된다고. 그죠? 빨리빨리.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밤낮 있을 때 쓸 걸. 이게 다 허황된 가치거든요. 이게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다 그럴 때 빨리빨리 써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빨리 가치를 만들어버리는 거. 그 작업을 해야 돼. 그 작업을. 근데 싸질머지고 있다가, 그죠? 쓰지도 못할 거. 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자기도 못 쓰고, 남도 못 쓰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 남 도와주라 그러지 마. 너를 위해서나 좀 쓰라고. 너를 위해서나. 자기를 위해서 쓰다 보면 돈의 가치를 알게 돼요. 그러면 아 남도 이런 가치를 느끼겠구나. 그게 알게 된다고. 쓰지도 못해. 자기를 위해서도 쓰지를 못해. 그러니까 움켜쥐고 있다가 다 휴지조각 갖다 버리고. 솔로몬이 그런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고난당하면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내 모습이 뭔지. 내가 얼마나 허황된 모습인지. 내가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무력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거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을 한번 적용해보자. 욥이 어땠습니까? 욥은 의인같이 보이죠? 의인입니까? 죄 없어 보이죠?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욥의 문제가 뭘까? 제가 이게 프로이트의 그냥 그 이론을 그대로, 이론이 아니라 그 설명을 그대로 설명한다 그러면 인간이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욥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냥 그 의식의 세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주 점잖고, 내가 욥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말 없고, 신중하고, 뭐 다 주의 은혜지요. 뭐 이러고 고난 당하면 뭐 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여튼 얄며 죽을 이런 사람도 있죠. 뭐 절대 말 실수 안 해요. 뭐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것도 여호와시요. 뭐 여호와께 찬송을 받으리로다. 아 미치죠 진짜 이러면. 그죠? 겉으로 볼 때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죠? 성경책 옆에 딱 끼고 다니고 아멘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식의 세계 속에서는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도 흠잡을 게 없었어요. 심지어 마귀가 와서 시험해도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의식의 세계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그럼 무의식의 세계도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욥의 아내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2장 9절에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너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욥의 아내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역사상에서 최고의 악척으로는 세 사람을 듭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토페, 그죠? 톨스토이의 아내 톨스토이가 부인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기차역에 나왔다가 얼어 죽었거든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아내, 그죠? 그 다음에 또 욥의 아내, 그죠? 내가 볼 때 이거는 그 욥의 아내가 너무 과도하게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욥의 아내가 이 정도로 나쁜 여자는 아니었어요. 잘 보세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마귀에게 허용하신 게 뭐였어요? 일단 재산 잃게 만드는 거, 그죠? 재산 잃게 그 고난이죠. 그 다음 당한 게 뭐죠? 자식들이 10명 있어 10명 다 죽는 거. 또 그 다음 고난이 뭐였죠?
몸에 뭐 이렇게 악창이 돋아가지고 이렇게 기관장으로 긁어도 가려운 거. 근데 이상하게 재산도 잃고 자식도 죽고 몸에 병도 났는데 아내가 병들고 아팠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내가 건강 옆에 있는 게 그 자체가 시험이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아내는 안 건드렸어요, 아내는. 아내는 안 건드리고 이 아내가 계속 떠들게 만든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자들은 말이 많은 거 아시죠? 모르세요? 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은 여자밖에 없어요. 제 처도 여자고 딸들도 여자예요. 그죠? 고2짜리, 중2짜리. 아, 근데 어떤 때는 전화를 얼마나 하는지 하여튼 전화를 끊지를 않아요. 내가 지금 영화 봐야 되는데, 그죠? 뭐 대왕세종 봐야 되는데 잠깐만 전화 오래 해가지고 야, 전화 좀 끊어라. 한 시간 넘게 무슨 전화냐. 전화를 끊어라. 그럼 우리 큰딸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잠깐만 뭐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세요. 이러고 끊어요. 아, 그럼 한 시간 동안 얘기는 뭐 한 거고 자세한 얘기는 만나세요? 그러니까 여자들이라는 게 그래요. 한 시간을 얘기하고요. 아쉬워가지고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세요. 만나서 또 몇 시간.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게 말로써 스트레스를 푸는가 봐요. 그래서 여자들은 내가 볼 때 그래서 장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쌓인 게 별로 없어요. 다 말하면 풀려요. 말하면. 그죠? 이리 말하고 저리 말하고. 그래서 여자들이 그래서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재산이 다 날아갔을 때 욥의 아내가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했겠죠. 침묵하면서 고난당하는 여자가 어딨어요. 여자는 말하는 게 특권인데. 그러면 백보양한 거예요. 그래서 재산은 그렇다 합시다. 자녀가 10명이나 죽었는데 자녀 혼자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자녀들에게는 엄마하고 아버지인데 엄마가 더 많이 울면서 얘기했겠죠? 자식들 한 명 한 명 죽을 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그죠? 말 많았겠죠? 욥이 아플 때 한번 말 안 했다고 합시다. 네가 아파라 그러고, 그죠? 그러나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욥의 아내가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을 건데 성경은 욥이 딱 한 구절만 표현해놨어요. 아이 또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얼마나 억울한 표현이에요. 욥의 아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좋은 말도 했겠죠. 아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좀 살아봅시다. 이런 얘기도 했겠죠. 여러분 진짜 더 악하네. 그런 얘기 했을 거라고 이 사람도. 아, 욥이 적어도 신앙인지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러다가 에이 하나님이 있어 이런 소리도 했겠지만, 그죠? 굉장히 많은 얘기, 신앙적인 얘기, 원망하는 얘기, 막 뒤섞인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요. 그 수없이 많은 이야기 가운데 욥이 기억한 얘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거는 욥의 아내의 이야기예요? 욥 자신의 이야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욥 자신의 이야기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없는 얘기는요, 들리지 않아요. 제가 작년 가을에, 요맘때쯤에, 그 로드 아일랜드의 그 미국의 동부에 그 집회를 갔습니다. 그 브라운 대학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뭐 한국인 교수 중에 유명한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생명공학에 관한 그 교수님 한 분 계셨어요. 한국계 교수님인데 하도 접어 들고 난 다음에 두 시간을 밥 사주면서 생명공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아, 정말 얼마나 훌륭한 분이지, 그죠? 굉장히 뭐 영어도 아니에요. 완전 한국말이었어요. 그냥 계속 생명공학에 대한 거. 저는 계속 스시만 먹다 왔어요, 그죠? 두 시간을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왜냐? 제 마음속에 생명공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소리 하니까 두 시간을 얘기했는데 한국말을 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왜 그러죠? 내 마음속에 없는 것은 아무리 얘기도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 도둑질하는 게 보여요. 그 마음속에 도둑질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라고요. 우리 뭐 세 살짜리 애가 너는 왜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어? 이게 보일 것 같아요? 걔 마음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어떤 개가 뼈다귀를 두 개 물고 있다고 화가 나요? 저런 탐욕스러운 놈, 뼈를 두 개나 물고 있어. 이게 화가 나요? 우리는 그 뼈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개가 뼈를 두 개 물고 있든 열 개 물고 있든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냥 많이 먹어라. 그러고 오죠. 그런데 또 다른 개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자본주의의 모순이라 그러고 저놈은 뼈 10개고 나는 왜 하나도 없냐 이러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욥의 아내가 얘기했다고 말하는 이것은 욥이 교활한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게 욥의 마음 가운데 없었다 그러면 비록 이 말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기억에 남지 않아요. 이 기억에 남아있다는 건 뭐냐면 의식의 세계 속에서는 욥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 말 안 해요. 그런데 무의식의 속에서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게 뇌리에 남는 거예요. 내 아내가 그랬지. 사실은 그게 아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세계 속에 있는 자기 이야기라고, 자기 이야기.
그러면 욥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도 목사라서 뭐 인위적으로 뭐 죄를 짓거나 이런 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철이 들어가지고 뭐 인위적으로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인위적인 건 아니지만 부작위적으로 이렇게 허용하는 듯 하면서 즐기는 죄가 되게 많아요. 꼴 좋다 뭐 이러면서 즐기는 게 되게 많아요. 더 악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욥의 그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죄까지도 폭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죠. 철저히. 그래서 욥이 처음에 여기 잘 보세요. 욥기가 42장까지 돼 있는데 왜 42장까지 돼 있냐면 계속 욥은 자기가 죄 안 졌다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죄 졌다고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42장에 가면은 욥이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언제 나오죠? 그럼 5절 6절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즉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하잖아요. 욥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논쟁을 통해가지고 나는 이제까지 죄 없고 나는 순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내 무의식 속에 하나님 원망하는 게 있었고 내 자신의 교만함이 있었고 자기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다 철저히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깨끗한, 그죠? 그래서 조금도 구비하여 온전하게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이 작업을 뭘 통해서 하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서양 그 문학에 쓰는 유명한 표현이 있죠. 카타르시스라는 거. 정화작용. 고난은요, 우리를 하여금 숨겨져 있는 죄악까지도 다 폭로하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르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 숨겨져 있는 분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때는 몰라요. 근데 고난당하면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들 금식 해보셨습니까? 금식하면은 자기의 가장 약한 게 막 나와요.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요, 숨겨진 분노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금식을 하는데 자꾸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눌려있던 분노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는데 밥 먹고 이렇게 밥도 안 먹고 힘도 없는데 자꾸만 음욕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숨겨져 있는 그게 터져나오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금식이라는 인위적인 고난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의 숨겨져 있는 진실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연약함이었군요. 이게 내 부족함이었군요.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놓고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좀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솔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기 편한 거예요. 약점이 다 아니까. 자기도 알고 남들도 아니까.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면서 나는 이런 약함이 있어요 하고 토로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 욥과 같이 이렇게 용의주도하고 철저하고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일수록 진실과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리새주의 같이 다 버려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 껍질을 하나씩 벗기셔서 이게 너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 진실을 발견하고 진실을 철저히 회개하게 만드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건강하게 세워주십시오. 이런 회복이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되면 그때 이제 됐어 그러죠. 됐다고.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도대체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자기 부인이 가능한 인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욥이 내가 의인이다, 나는 죄 진 게 없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용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의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용서하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제일 먼저 욥 너 자신도 죄인이다 이걸 깨닫게 만드시잖아요. 그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군요. 내가 참 부족하군요. 그래서 내 자신의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니까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나는 이상하게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런 사람이죠. 아직도 여러분들 껍질을 벗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제가 청년들에게 사역하다 보면 청년 운동할 때 제일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이 서른 넘을 때까지 남자 손 한 번도 안 잡아본 여자. 제일 힘들어요. 이런 여자는요, 내가 봤을 때 그래, 진짜 정결하게 살아요. 정결하게 사는 건지, 뭐 매력이 없어서 그러고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와가지고 한난 저한테 이메일 보내고 그래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음란의 영이 역사해요. 뭐 팔짱을 끼고 예배를 드리지 않냐느니 뭐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는 자기 같이 살지 않으면 다 죄인인 거예요. 자기 같이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항상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불만이고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게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물론 죄인인지 알아요. 물론 남들도 다 알아요. 쟤는 확실한 죄인이야. 뭐 정말 명확한 죄인이야. 그런 사람은요. 주님 찾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가 없어요. 아, 나 같은 사람도 변화가 되는데 뭐 저 정도는 변화 되겠죠. 다 이런 태도예요.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뭐 저 정도 용서 안 해주겠어요? 저만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용납하는 분위기가 돼버리더라고요. 왜?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욥도 보십시오. 내가 죄인 안 지었다 그럴 땐 용서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친구를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세 명의 친구를 용서하기 시작했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욥기가 42장까지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처음에 와가지고 친구들이 와서 너 죄인이지 그러면 아 맞아 나 죄인이야 그랬으면 이게 논쟁 많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세 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3라운드에 이 논쟁을 벌여요. 친구가 세 명이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죠? 그래서 한 명이 질문을 하면 욥이 대답하고 할 명이 질문하면 욥이 대답하고 그래서 세 번, 3라운드를 벌였다고. 그러면 아홉 번씩 있어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3, 3은 9니까. 근데 마지막 친구 소발이라는 친구는요. 좀 무식해요. 논리도 하나도 없고 막 윽박지른 형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좀 무식해 보이잖아. 소발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두 번밖에 안 해요. 그래서 총 여덟 번의 논쟁이 벌어진다고. 그죠? 엘리바스 세 번 질문, 세 번 대답. 빌다 세 번 질문, 세 번 대답. 소발 두 번 질문, 두 번 대답. 그때까지 계속해서 욥이 뭐냐면 나 죄 안 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나 억울하다. 그죠? 나의 통척함을 알아주소서 이런 거였다고요. 그래서 욥기가 이렇게 42장까지 간 거예요. 자, 지겨워 죽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그럼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욥기 5장이면 끝나요. 그죠? 욥이 고난 당했더라. 그래서 자기 숨은 죄를 토로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줬다는 5장으로 끝나면 우리가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럼 욥기가 5장이면 얼마나 설교 많이 했겠어요. 그죠? 너무 길어가지고 안 하잖아요. 그죠? 설교도. 욥기 설교 들은 지 오래됐죠,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어느 논쟁인지 헷갈려서 나도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힘들다고요. 그죠?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 다 풀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한다고요. 우리 10절 보십시오. 10절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했어요? 기도할 때. 중보기도죠. 친구들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욥기를 제일 잘못 읽는 게 뭐냐면 고난당했을 때 순전함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뭐든지 두 배로 뻥튀기해서 은혜를 주셨더라. 이게 욥기 제일 잘못 읽는 거예요. 욥기 메시지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욥이 계속해서 순전하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셔서 나도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니까 그 고백 이후에 뭐가 나왔어요?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도가 나왔고 용서하니까 비로소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더라. 그래서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건 마지막 결과적인 얘기지 메시지의 주 핵심이 아니라고요. 핵심은 뭐예요? 욥이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 그죠? 5절, 6절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예요? 친구들을 용서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의 모든 변화의 과제는 끝났다. 이게 핵심이에요. 욥기는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잘 보세요. 진실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뭐가 회복돼요? 타인에 대한 용서가 회복되잖아요. 자기 부인이 되니까 용서가 가능해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 맥이 풀리지 않으니까 교회 와서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껍질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보면 저놈 때문에 안 된다며 저놈 때문에. 우리 교회는 쟤 때문에 안 된대, 쟤 때문에. 그죠? 사실 나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있어요. 그죠? 아, 우리 교회 기도 안 하는 사람 너무 많다 그러고 지가 하면 되지 그죠? 우리 교회 뭐 누구 때문에 사랑이 없다 그러고 다 그런 거 언제나 그래 언제나 내가 깨지면 그때부터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가 가운데 그 제일 유명한 사람이 마틴 루터 아닙니까? 근데 종교개혁사를 쭉 읽어 보면은 사실은 종교개혁자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논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위스의 쯔빙글리라는 사람입니다. 쯔빙글리. 이 사람이 신학의 정교함이라든지 또는 철저함이라든지 탁월성에 있어서는 마틴 루터를 훨씬 능가한대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쯔빙글리가 이게 논리적인 머리와 신학적 지식이 훨씬 탁월했다고요. 사실 마틴 루터는 운동가지 논리를 파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쓴 글들을 제일 많이 낸 곳이 컨콜디아사라고 있거든요. 출판사. 이 컨콜디아사에서 많이 책을 냈는데 마틴 루터 전집이 없어요. 다 선집이라는 것만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마틴 루터는 욕을 조금 쓰고 저글을 조금 쓰고 해가지고 뭘 제대로 정리된 글이 없어요. 선집으로 나왔다. 선집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틴 루터 저작의 무슨 책 뭐 읽어본 거 있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되게 선집들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존 칼빈 같으면 기독교 강요 이 27살에 그저 이렇게 뭐 두꺼운 책 두 권 페이 두 권 정도 되는 전화번호 책 두 권 같은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마틴 루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어떤 인사이트들이 찌빙글리에게 빚진 바가 커요. 찌빙글리가 많은 걸 갖고 왔다고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자기들끼리 뿔뿔이 흩어져서 싸우기에는 이 로마 카톨릭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가들이 하나 돼서 이렇게 연합해서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분열되면 안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마틴 루터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찌빙글리 생각할 때 자기가 이건 교만함이 아니고 정말 냉철하게 로마 카톨릭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가 수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모든 환경으로 볼 때. 그래서 자기가 앞장서 뛰고 좀 마틴 루터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마틴 루터가 잘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대장이 되지 않으면 안 뛰겠다 이런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 루터하고 찌빙글리가 약간의 그런 경쟁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찌빙글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스위스 사람이니까 또 스위스에 기도원 비슷한 데 갔겠죠. 산장 같은 데 가서 기도를 한참 하다가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한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에 그 밖에 있는 창문을 쳐다보고 있는데 스위스 산길이니까 산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양? 산양이 이렇게 올라다니는데 이렇게 산양도 이렇게 다니는 길이 있는가 봐요. 사람 다니는 길 같은데. 그죠? 길이 있는데 양 한 마리가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마리는 위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피해가면 되겠지만 이렇게 양쪽 바위와 바위가 이렇게 틈이 생겨가지고 한 마리 외에는 못 지나가는 그런 좁은 길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마침 올라가는 양하고 내려가는 양이 산양이 딱 거기서 마주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흥미롭게 봤대요. 흥미롭게. 야, 저 어떡할까? 서로 뿔을 부딪히면서 싸울까? 어떡할까? 그런데 걔네들 산양끼리도 묘한 룰이 있더라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가던 양이 이렇게 납작하게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위에서 내려오는 양이 등을 밟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바이바이 하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찌빙글리가 무릎을 쳤대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내가 저렇게 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그 장면을 보자마자 즉시 마틴 루터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납작하게 엎드려서 길을 대어줄 테니까 네가 수장하라고. 그래서 찌빙글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아티클들, 중요한 아티클들을 마틴 루터에게 다 주고 필요한 정보 제공해주고 틀 제공해주고 자기는 2인자, 3인자로서 철저하게 엎드려서 길이 되어주는 일을 했대요. 그래서 종교혁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였어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자 그러면 마틴 루터만 생각하지만 사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귀하게 쓰임받은 좋은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쯔빙글릴 가능성도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봐도 언제나 되는 교회, 되는 단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임들을 보면은 앞장서 뛰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납작하게 엎드려서 길 대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진짜 공로자예요. 진짜 공로자. 근데 누가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 부인이 가능한 인생.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인생이 될 때 길 대어주는 인생이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이 세례요한과 같이 그냥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더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뭐 한동안 철없을 때 제가 1등 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근데 1등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2등까지는 쉽지만요. 2등에서 1등 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또 뭐 굉장히 많은 그 피눈물 나는 일이 있다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까짓거보다가 뭐 1등 하려고 그러나? 요즘 뭐 1등 하려는 생각도 없고 할 능력도 없지만 그냥 앉아가지고 남들 1등 시켜주는 거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1등 시켜주는 거. 그죠? 내가 저는 1등 할 능력은 없지만 내가 누구 조금 도와줘서 1등 만드는 건 너무 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누구 조금 밀어주니까 다 1등 돼요. 어, 이 사람도 1등, 저기도 1등. 그죠? 그래서 제가 막구 실력자예요, 요즘에. 그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진짜예요. 우리 청년들 보면 내가 1등 만들어주는 되게 많다니까. 내가 좀 밀어주면 다 1등 돼요. 우리가 빌빌되는 형제도요. 내가 좀 밀어주니까 나이 40살에 장가도 가고 막 그래요? 막 1등 되게 막. 정말이에요?
뭐 매력도 하나도 없던 애인데 내가 계속 내세워주고 아, 훌륭하다고 그랬더니 여자들 눈이 휙 돌아가지고 그죠? 뭐 장가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각 분야마다 1등만도 준다 옆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도 3회 그거야. 나도 찌빈글 같이 살아야지. 납작하게 엎드려서 길 대어주는 인생 돼야지. 싫어하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복음적인 삶이더라고요. 복음적인 삶. 고난이 우리를 하여금 그런 자기 부인을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자기 부인이 안 돼가지고 길길이 뛰다가 피곤해 있는 사실이죠. 어차피 요즘에 뭐 경제도 안 좋다 그렇다는데 고난에서 그런 자기 부인을 배우십시오. 진실을 만나서 나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솔로몬과 같이 헛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인생을 걸고 자기 부인할 줄 알고 그러면 남들 용서가 가능하고 남들에게 길을 내어주는 일들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썩어지는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그죠? 다른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또 씨뿌리는 비유에 표현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시한 영 되기를 축원합니다.